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일제히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순천만 경전철 운영업체가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천만으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해 승객을 확보하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건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농가 대책입니다. 농민들은 그러나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봄철 잦은 안개로 인해 여객선과 항공편의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3주기였던 어제 저시정 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 통제 지시를 어긴 유람선이 여수에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각 정당이 광주 전남에서도 일제히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요란한 봄빛 속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파랑, 빨강, 초록 등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맞았습니다. 정당별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대선 필승 의지도 다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5.18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나라 비장난 나라 교반 심상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상정을 지금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앙선대위원장 등 대표 인물들을 내세워 호남에서 새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서 자기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과 함께 22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이른바 장미전쟁. 대권을 향한 후보와 정당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주요 정당 지역위원회도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오늘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당 핵심 관계자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데 이어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도 오늘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하경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순천만 경전철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습지 인근 주차장을 외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운영업체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요구만 현실화되면 노선 연장을 위해 추가 투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제안의 배경과 현실화 가능성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통 3년 만에 100억 원 넘는 적자가 누적돼 운행이 한계에 이른 순천만 경전철 스카이큐브입니다. 업체 측이 판단하는 유일한 돌파구는 노선을 순천만 습지까지 연장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150억 원 정도 추가 투자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 고심 끝에 모회사인 포스코가 투자를 전제로 순천만 인근 주차장의 이전이나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순천만 습지로 직접 들어가는 차량들의 진입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주민 차량과 대형 버스 외에 개별 방문객들을 여러 대중교통으로 분산시켜서 주변 생태 환경도 보호하고 경전철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습지 주차장을 좀 축소를 시키고 또는 이전을 시켜서 그 부분은 셔틀버스로 안내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은 철로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추가 가설하는 자체가 반환경적이라는 입장. 노선 연장과 경전철 승객 확보를 겨냥한 주차장 이설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방문객 증감에 대한 사전조사와 습지 인근 요식 숙박업소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입니다. 운영업체 측은 이달 말쯤부터 시 당국을 시작으로 관련 업계나 시민사회와도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순천시 과장급 공무원이 순천 유치가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최근 기상과학관 순천 유치 필요성을 담은 순천시 과장급 공무원의 기고문에 대해 여수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 여수건립 국비 반영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며 순천시가 여수협력에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가에 대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증에 나서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그 이유를 김종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줄이기에 맞춰 시행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인증 요건이 친환경 농가 등으로 제한돼 친환경 농도 전남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료나 난방에너지 절감 등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인증 절차와 혜택 등을 따져볼 때 농민들 입장에선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르신 분들이 많죠. 소비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생산자 또 생산자 단체, 생산한 기업 쪽이나 이런 데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탄소 인증제를 알리기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혜택을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확대하는 것도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저희가 전액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유통사 구매 담당자 상담을 이제 연결해 주는 등 그런 유통판로 연계를 하는 것. 직접적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가치 상승과 환경 보호란 정책 취지를 달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뒷받침돼야만 하는 저탄소 인증제. 농민들 위한 적절한 혜택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인증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여수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1회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정윤현의 혼, 여수 밤바다의 물들다를 주제로 호국, 민속, 해양의 삼색 테마를 중심으로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축제를 위해 현대문화행사와 전통문화행사의 추진 장소를 이순신광장과 종포해양공원으로 분리했습니다. 또 56개 팀 5천여 명이 참여하는 통제형 길놀이는 출발 구간을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서교동 6교로 변경해 행진 구간을 2.8km에서 2.1km로 단축했습니다. 봄철로 접어들며 입장객이 몰리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오후 올해 누적 입장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 100만 이후 입장객 20명과 함께 꽃장식 관람차로 퍼레이드 행렬에 참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이달 들어 봄꽃 축제가 열리면서 하루 평균 2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으며 여름 물축제와 가을 갈대축제 등 다양한 계절 행사를 통해 올 한 해 5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짙은 안개로 여객선과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에서는 지난 주말 섬을 찾은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의 얼굴에 피로감이 가득합니다. 사흘 만에 여객선들이 들어오자 섬 부두는 인파가 몰리면서 긴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활을 했잖아요. 토요일 와서 일요일 빠져 나와야 되는 거야. 노는 공채에 노는 날이니까 그걸 못했잖아요. 지난 주말과 휴일 신안흑산도와 홍도, 완도, 청산도 등 전남 유명 섬 관광지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대략 5천 명. 시정 거리 1km인 여객선 운항 기준보다 훨씬 더 짙은 최고 100m 앞도 안 보이는 안개가 끼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가 또 국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끼기 때문에 자기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제일도 힘들고. 승객들은 운항 차질에 따른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특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이제나 뜰까 저제나 뜰까 계속 기다리다가 안 돼서 결론은 다시 호텔로 들어갔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거 샀는데 상할까 봐서. 안개가 그치고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은 사흘 만에 모두 무사히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상청은 해수면과 공기의 온도차가 큰 데다 습도가 높아 오는 6월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겠다며 섬 관광객들은 사전 기상 정보를 검토해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였던 어제 여수 앞바다는 시계 1km 이하 저시정 기상 악화로 여객선과 유람선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지만 이 같은 운항 통제를 위반하고 선박 운항을 강행한 모 크루즈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크루즈 선박에 67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무단 운행 발견 후 회항 조치했으며 해당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배상금을 특정 업자에게 지급한 어촌 개장 등에 대해 해당 어민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흥 가야 어촌계 등 어민 200여 명은 오늘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어촌계장이 어민들의 동의 없이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특정 업자에게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이들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구속수사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걷기를 매개로 친환경과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국제대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체육진흥회와 순천걷기연맹이 주관하는 순천만 에코 국제걷기대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동천변 코스와 봉화산 둘레길 코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내국인과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참가자들이 같이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 동행 운동이 함께 펼쳐지며 친선의 밤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소통과 교류를 위한 축제가 막을 올려 지역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어제부터 나흘 동안 순천문예회관과 조례호수공원 일원에서 제18회 청소년예술축제가 열려 무용과 사생 등 부문별 대회 광주 전남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매년 참가자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번 예술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순천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제56회 전남체전 전시 종목인 카약 경기장에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전남체전의 안전과 성공 개최를 위해 최근 엑스포 해양공원 카약 경기장에 대해 소방법 위반 여부와 부대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점검 등을 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체전은 오는 20일 진남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며 카약을 비롯한 23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가합니다. 광양시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광양읍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내년까지 모두 146억 원을 들여 광양읍 도월리와 세풍리 일대 배수 설비와 펌프장을 새로 설치하고 하수관로 2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하수도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해당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광양만의 수질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 프로젝트가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지역 내 편의점과 복지 도우미 집 등 46곳을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해 위급 상황 시 지킴이 집을 찾아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3곳에 여성 안심 택배함을 설치하고 여수 콜센터와 연계해 출산과 돌봄 등 여성 관련 5개 분야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첫 홈런포를 포함해 장타 2개로 5타점을 올리며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민준영 기자입니다. 장타에 목마르던 추신수가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주자 2명을 두고 초구를 그대로 담장 밖으로 날렸습니다. 시애틀의 일본인